긍정도 되게 심오한 아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 탄탄한 기초 위에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한 결과를 이론적인 바탕을 다시 이제 이끌어내서 자기만의 이제 경험식이나 이론식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이제 공정 연구가 되거든요. 저는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의 연구소의 공정연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만약에 실험실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상업공장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설비들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그 모사를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 공장에 있는 데이터와 연계성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험, 랩 반응기에서 실험하는 것도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같이 검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일보다는 실제 그걸 이제 접목시키는 일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뭐 듣다 보면 정해진 업무 뭐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갇혀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연구원 생활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항상 갇혀있는 일이 아니고 항상 변동되는 일이고 어찌 보면 이제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가 좀 이렇게 맞다 생각이 들면 뭐 이만한 직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정연구가 그 딱 틀에 박힌 업무가 아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누가 나한테 이제 슬럼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뭐 아이디어도 없고, 일정 맞춰야 되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아마 가장 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 방법은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떠나요, 생각을. 이제 머릿속을 비우고, 자기가 좀 즐기는 일이나 좀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면 풀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조그만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연구 개발한 그 결과를 실제로 상업화 공장에 적용하는 기회도 다른 부분보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면 자기 성취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산업계에 있는 혹은 제 연구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기초 학문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있다면 깊이 있게 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탄탄하게 기초를 잡은 상태에서 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없이 요즘 이제 첨단만 쫓아가다 보면 순식간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틀려지면, 적용 분야가 틀려지면 할 수가 없어요. 응용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 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제 루브리졸이라는 회사에 그 폴리부텐의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이 탄탄하고 이제 메탈로센 수지도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고 저희 기업에 참여를 한다면 개인도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리딩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워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이제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현재 연구 업무에 혹은 공장을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데 접목을 싶은 게 이제 꿈입니다.
지금 좀 어렵잖아요. 그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목표를 세워두고 끝까지 될 때까지 기대하고 노력한다면 무조건 되리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있거든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다면 충분히 성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